어느새 일본 오픈의 3일차가 지나고 본격적인 강자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8강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부분 3일차이자 16강전을 좋은 모습으로 마쳤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김기정, 김사랑조가 현역 세계랭킹 1위 기대온 수카물조 조합을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 워낙 쌓아온 랭킹 포인트가 많은 탓에 랭킹 1위를 유지하곤 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던 불안정한 파트너십으로 이전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대온 수카물조이기에 충분히 해볼만한 상대로 전락한 상태였죠. 반면 김기정, 김사랑조는 아주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게임은 극한의 드라이브 및 네트 싸움을 펼쳤는데요.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8강에 진출한 김기정, 김사랑조의 다음 상대는 중국의 리우유첸, 오수환위 조입니다. 이들은 이미 코리아 마스터스 우승 당시 결승에서 이들을 격파한 바 있는데요. 이후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아직은 팀워크가 안정되지 못한 중국 조이기에 이번에도 멋진 승리 기대해보겠습니다. 백하나 이유림조가 말레이시아의 탄펄리 무랄리타란조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자칫 2-0 패배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멋진 집중력으로 두 번째 게임에서 승리하고 파이널 게임까지 앞서 나가던 백하나 이유림조. 파이널 게임 막바지 도중 탄펄리 선수가 갑작스레 미스를 범하더니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탄펄리 선수는 결국 무릎을 부여잡고 기권을 선언했고 파트너 품에 안겨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휠체어에 몸을 맡겨 퇴장한 탄펄리 선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8강에 진출한 백하나 이유림조의 다음 상대는 일본의 마스모토 나가하라조입니다. 점점 세계 최고 수준의 상대와 맞붙는 대한민국의 유망주들, 선전을 기원합니다. 여자복식의 정나은, 김혜정조는 태국의 수피사라 푸티타조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 조금 흔들리며 내주긴 했지만 이윽고 집중력을 찾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정나은, 김혜정조. 거칠 것 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정나은, 김혜정조의 8강 상대는 인도네시아의 쿠스마 프라티위조입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노련한 선수들을 꺾고 올라온 2001년생의 당찬 신예들인데요. 정나은, 김혜정조는 8강이라는 무대에 비해서는 다소 무난한 상대를 만나게 되었네요. 여자복식의 김소영, 공이용조는 만만치 않은 중국조를 만났지만 2-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8강에서 태국의 키티타라쿨 프라종자이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상대 전적 8-2, 크게 우세를 보이는 상대이고 김소영, 공이용조가 상승세이므로 이번 대진도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복식의 최솔규, 김원호조는 인도네시아의 특급 신예 카르난도 마틴조를 만나 수준 차이를 보여주며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뛰어난 공격과 수비가 돋보인 한판이었는데요. 멋진 모습을 보여준 최솔규, 김원호조의 다음 상대는 말레이시아의 세계 9위 옹유신, 케오에이조입니다. 올해 열린 대부분의 대회에서 8강에서 머무르는 수준이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대라 보여집니다.